홍현희가 시부모님이 가꾼 밭을 자랑했다. 20일 방송된 MBC 전지적 참견 시점에서는 홍현희 제이슨 부부가 제이슨 부모님이 직접 가꾼 밭에 방문했다. 이날 홍현희 매니저도 김장김치를 먹기 위해 함께했다. 홍현희는 매니저에게 밭을 한 바퀴 돌면 뷔페 왔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가면 밤, 사과, 고추, 상추, 콜라비 등이 있다라고 자랑했다. 이에 매니저는 아버님 밭이 그렇게 넓냐며 놀란 반응을 보였다. 밭이 900평이라는 홍현희 말에 제이슨은 500평 아니냐고 물었다. 그러자 홍현희는 900평이다. 아버님이 내게 주신다고 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제이슨이 그냥 하신 소리다라고 했지만 홍현희는 설마 그냥 하신 말이겠냐고 굳은 믿음을 보여 웃음을 안겼다. 이에 제이슨이 주셔도 아들인 나한테 주지 않겠느냐고 어이없어 하자 홍현희는 공동명의다라고 받아쳤다. 홍현희 매니저는 제이슨에게 아버님이 원래 농사를 지으셨냐고 물었다. 제이슨은 아버지가 회사 생활하면서 주말에 가꾸셨다. 살던 동네랑 멀지 않았다. 나도 경운기를 타고 다녔다며 홍현희도 몰랐던 사실을 고백했다. 이후 제이슨 부모님 밭에 도착한 세 사람. 도착하자마자 홍현희는 웰컴푸드를 먹어야 한다라며 밭에 있는 채소를 먹어 웃음을 안겼다. 홍현희는 시어머니가 담근 된장에 고추를 찍어 먹었고 그 옆에서 천둥이 익숙하게 가질 고추를 먹고 있어 또 한 번 웃음을 자아냈다. 이소윤 에디터 콜론 소윤 리의 퍼프포스트 케야